네, 안녕하세요. 검사입니다. 목요일 날, 거인의 시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거인의 시선은, 지금 실적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미국 정시를 보면은 그동안에, 미국 정시를 견인해 놓은 그, 매그니피스턴 세븐, 우리가 엔비디아라든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알파벳, 테슬라. 요 중에서 나머지 6개 기업은 2분기 실적을 발표했죠. 그런데 아직까지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6개 종목을 보니까 2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수익 성장률이 좀 둔화된 것이 공통적인데, 빅테크 이렇게 수익 성장률이 이렇게 둔화된 것은 우리가 인공지능 AI 투자였죠, 그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제 마지막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엔비디아의 2분기 실적 발표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경우에 지금 어닝 시즌 기간 중에서 실적 발표를 가장 늦게 하는 기업이잖아요, 그죠? 8월 15일 날 이제 실적 발표를 할 텐데, 저는 엔비디아의 2분기 실적 발표의 증감에 따라서 지수뿐만 아니라 반도체 주가에 큰 저는 변곡점이 될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요. 특히나 우리가 그 엔비디아 그 유니버스라고 볼수 있는 유니버스라고 볼수 있는 수많은 그런 반도체 기업들이 있죠.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SK하이닉스나 뭐 삼성전자의 주가 예측을 가늠해 볼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이기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또는 그날 당일날 투자 전략을 우리가 세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보가 될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엔비디아의 지금 요 차트를 보고 계시는 거죠. 어제 간밤에 엔비디아의 지금 주가가 98달러입니다. 지금 100달러가 무너졌죠, 그죠? 98달러 91센트죠, 그죠? 그러니까 이번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여러분 잘 눈여겨보세요. 이게 지수와 반도체 주가의 가장 큰 주가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내용들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이기 때문에 주목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자, 이제 국내 기업으로 되돌아왔어요. 여러분들 어제 한번 보시면 제가 차트를 먼저 한번 올려놓고 볼게요. 여러분 이게 나와 있는 게 아모레퍼시픽이죠. 자, 이게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아모레퍼시픽의 차트를 보고 계시는데 지금 네, 국내 기업들의 2분기 실적 발표가 지금 막바지로 좀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적은 모든 측면을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요소입니다. 예, 다른 어떤 요소보다도 실적이 가장 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의 결정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실적입니다. 여러분들 그 4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이게 제가 보고 계신 요 차트 한번 보세요. 요 종목을 보시면 이게 나와 있는 게 아모레퍼시픽이잖아요. 아모레퍼시픽이 4월 달부터 6월 달까지, 6월 초까지죠. 2개월간 선풍적인 그런 인기를 끈 업종이 바로 화장품 업종입니다. 화장품 주가가 2개월간 일제히 상승한 이유가 하반기 수출 기대감이죠. 쉽게 말하면 실적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잖아요. 그런데 어제 화장품 시가 총액 1위 기업인 아모레퍼시픽이 2분기 어닝 쇼크가 나오면서 주가가 무려 어제 24% 급락이 나왔죠. 어제 24% 급락이 나오고 난 다음에 오늘도
예, 추가적인 지금 하락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2분기에 그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한 600억 정도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말 그대로 90% 감소한 뭐 42억 원에 불과하다 보니까 어제 2분기 어닝 쇼크로 인해 가지고 상승했던 상승분을 단 하루 만에 전부 다 반납해 버리잖아요. 이만큼 실적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오늘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하반기와 내년도 실적이 턴어라운드 하거나 또는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는 종목 중에서 아직도 주가가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종목에 대해서 제가 한번 몇 종목을 제가 설명해 드리고자 하니까요. 제 강의를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는 종목 하나가 있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이날입니다. 이날이 언제냐면요. 7월 4일일 거예요. 이날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차트를 보고 계시는데 제가 7월 4일 날이 시간 이날이 7월 4일이라고 했죠? 거인의 시선 여러분들 녹화 방송 한번 보세요. 7월 4일 날 거인의 시선 녹화 방송에 내가 아주 제가 진짜 목이 터져라 제가 바이오 한 종목을 제가 공개해 드렸을 거예요. 7월 4일날 제가 제약주를 제가 점검하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강하게 한번 목이 터지라고 아마 이야기했을 겁니다. 사상 신고가가 무조건 나올 수 있으니까 잡아두라고 이야기해 드렸죠. 이때 보니까 거인의 시선 7월 4일날 유튜브 조회수가 이날 유튜브 조회수가 보니까 4만 8천 약 850명 정도가 접속을 했더라고요. 거의가 5만 명 정도가 이걸 내용을 본 거죠. 이때 제가 삼성바이오를 집중 제가 추천드린 이유가 그때 당시에 주가가 얼마였냐면요. 79만 9천 원이에요. 79만 9천 원짜리 종목. 이제 100만 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 20% 지금, 한3% 급등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보니까요, 오늘도, 제가 그 외국인들이 한번 그 수급을 보니까 오늘은 외국인 매도가 나오네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있잖아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외국인들이 여러분들 12일 연속 순매수가 들어왔어요. 2분기 실적이 어닝 스프라이즈죠, 그죠? 제가 어떤 이야기를 제가 해드렸냐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제가 이렇게 재무제표를 제가 들어가서 이걸 다 보여드렸을 거예요. 이게 나와 있는 이게 손익계산서입니다. 우리가 PL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제가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제가 연도별로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렸을 거예요. 단한 번도 최근 4년 동안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역성장이 없었다 그랬죠. 단한 번도 역성장이 없던 기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 드렸죠. 볼까요? 2021년도에 그 매출이 어떻게 나왔느냐. 매출이 1조 5천억 나왔죠. 제가 뒤를 빼버릴게요. 2022년 3조가 나왔어요. 그 다음은요, 3조 6천억이 나왔어요. 올해 얼마나 나올까요? 올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올해 매출액이 얼마 정도가 나올까요? 여러분, 저는요, 얼마 정도를 예상하는지 저는요, 4조, 제가 3천억 정도를 예상을 해요. 보세요. 2021년도 1조 5천억, 2022년도 3조, 지난해 3조 6천억, 올해 얼마? 4조 3천억 정도가 예상이 되죠. 이거는요, 합리적인 추정을 할수 있는 거예요. 합리적인 추정을 할수 있는 거라고요.
하나 더 볼까요? 그럼 영업이익은 어떻게 나올 것이냐? 2021년도에 영업이익이 얼마 나왔습니까? 5,300억 나왔죠? 제가 뒤에는 빼버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9,800억 나왔죠? 지난해 영업이익이 사상 처음으로 1조 1,100억이 나왔죠? 여러분들, 이게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입니다. 지난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사상 처음으로 영업이익이 1조 1천억 넘어왔어요. 올해 영업이익이 얼마 정도가 예상이 될까요? 여러분들? 올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영업이익이 얼마 정도 예상이 될까요? 1조 3천억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1조 3,5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예상이 돼요. 이거 제가 추정을 하는 겁니다. 과거를 보면, 미래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와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이 종목의 사상 신고가가 얼마였냐면은 여러분들, 이게가 사상 신고가잖아요. 2021년도죠. 여기입니다. 2021년도에 사상 신고가가 얼마 나왔냐면은 4만 7천 원이 나왔죠? 여러분들, 요거 돌파는 그냥 나옵니다. 빠르면은 다음 주에 나올 겁니다. 빠르면 다음 주 나옵니다. 왜? 제가 방금 이야기해 드린 대로 여러분들 이게 실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이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이야기해 드렸어요. 다른 걸 보지 마시고요. 주식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요 주식이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주식은요, 실적 좋은 놈을 골라가지고요. 그런 종목을 가지고 기다려 주는 거예요. 실적이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주가의 상승의 요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최소한 얼마 정도까지 가져가시면 되냐면, 한 120만 원까지 가져가셔도 전혀 무리가 없어요. 120만 원. 제가 더 이상도 제가 이야기해 드리고 싶은데, 또더 많이 이야기하면, 그냥 기본으로 120만 원까지는 가져가면 돼요. 제가 이게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이야기해 드렸어요. 제가 이것을 이야기해 드리면서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있잖아요. 주식은 실적대로 가는 겁니다. 주식은 여러분들 제가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주식은 사기를 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게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주식은요 사기를 치지 않아요. 제가 요 사기 이야기 많이 드렸죠. 중간중간 주식은 중간에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지만 결국은 주식은요, 사기를 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주가는요, 여러분들, 결국은 주가는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주가는 제자리를 찾아가게 돼 있어요. 결국은 주가는 제자리 찾아간다. 제자리를.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삼성 바이오의 로직스처럼 그런 갈수 있는 또 실적주가 있느냐 없느냐를 또 제가 알아봐야 되겠죠. 저는 제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제가 이야기 많이 드립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거나 실적이 좋은 주식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 하나 보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게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올해 여러분들 이게 나와 있는 한국 항공우주란 종목도 이런 종목을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업종 구별할 필요 없습니다. 업종을 구별할 이유가 하나, 어떤 업종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게 그 업종이 제약주가 되었던 여러분들 바이오가 되었던 2차 전지가 되었던 반도체가 되었던 조선이 되었던 항공주가 되었던 아무 상관없어요. 실적 좋은 놈을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식은 부지런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식은 부지런한 사람들이 돈을 벌게 돼 있어요. 그 깨어난 사람들은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이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부지런한 사람이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 항공우주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는 앞으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약 2년간은요. 실적이요, 20%씩 성장이 나올 수 있어요.
20% 성장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 기업이 연간 20% 성장을 2년 동안 성장한다는 것은 대단한 성장이에요. 한국 항공우주가 그렇게 성장할 수 있어요? 제가 한국 항공우주에 제가 여기에 그 제가 좋은 부채 중에서 여러분들 계약 부채 이야기 많이 해드렸을 거예요. 그죠? 제가 이 시간 통해서도 또는 신의 한 수를 통해서도 제가 이 계약 부채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드려서 처음으로 아마 전문가 중에서 계약 부채를 이야기하는 전문가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예, 전문가 중에서 계약 부채를 이야기할 수 있는 전문가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제가 가장 먼저 계약 부채가 많은 기업을 잡으라고 이야기 많이 해드렸죠. 제가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계약 부채가 상당하죠. 제가 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이야기했겠어요? 계약 부채가 계속적으로 계약 부채가 늘어나고 있다 이 말이죠. 요 계약 부채라고 하는 것은 예, 말 그대로 예, 선수금을 말하는 겁니다. 선수금을. 그만큼 수주를 받아놨다는 뜻입니다. 수주를. 이것은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나중에 매출로 전환되는 거니까요. 요 계약 부채가 없어지면 요 계약 부채가 이제 수주를 받아가지고 상품을 납품하게 되면 요 계약 부채가 매출로 직결되고 매출은 다시 영업이익으로 직결되는 거니까요. 제가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제가 강력하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나와 있는 한국 항공우주도 계약 부채를 제가 한번 살짝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보여주는 이유가 아, 계약 부채가 있구나.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계약 부채가 뭔가도 한번 공부 좀 해보세요. 예, 이 시간 통해서 계약 부채란 무엇인가에 대한 공부도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지금 보세요. 계약 부채 보세요. 얼마입니까? 무려요. 1조 8천억이 있어요. 계약 부채가 상당합니다. 보세요. 1조 8천억 정도의 예, 지금 계약 부채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이만큼의 수주를 받아놓고 있다는 뜻입니다. 수주를. 이렇게 수주를 받고 있다는, 이미 수주 받아놓은 거예요. 1조에서. 이게 나와 있는, 예, 한국 항공우주 관심을 가지고 보시죠. 이게 일봉 차트고, 일봉 보지 마시고, 주봉을 보세요. 월봉을 보세요. 월봉을 보세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죠. 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죠. 한국 항공우주도 관심있게 보셔야 되고, 그 다음은요. 이게 보시면은, 예, 하나 시스템이라는 종목이 있을 거예요. 예, 지금 보고 계시는 게 하나 시스템입니다. 이 하나 시스템도 제가 이게 나와 있는 계약 부채가 한 얼마나 되나 제가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제가 계약 부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어요. 이게 보세요. 계약 부채가 얼마가 있습니까? 지금 1조 4천억이 있어요. 이게 계약 부채입니다. 1조 4천억, 1조 4천. 839억 원의 계약 부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이게 실적으로 연결될 것이다. 그러면 이게 나와 있는 하나 시스템이 이날 사상 최대의 실적을 발표하고 난 이후에 주가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예, 관심 있게 보시라 이 말이죠. 이런 종목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은요. 제가 대형주 제가 두 종목을 이야기해 드렸죠. 그 다음 제가 소행주도 아마 이야기해 드릴게요. 앞으로 예,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나올 수 있는 예, 그런 종목이 어떤 종목이 있느냐를 제가 또 물어본다면 또 제가 이야기해드립니다. 이게 나와 있는 여러분들 예, 태강이라는 종목이 있죠. 제가 예, 피팅주 3인방 이야기를 많이 해드릴 거예요. 제가 아마 여러분들 피팅주 3인방 이야기 많이 해드렸죠. 3인방이 뭐냐? 저는 1인방, 2인방, 3인방 이런 이야기 제가 많이 해드립니다. 태강. 성강밴더, 하이로코리아, 태강, 이게 지금 태강이라는 종목의 차트, 일봉 차트 보고 계시는 거고요. 그 다음은 성강밴더 보겠습니다. 이게 성강밴더 여러분들 차트를 보고 계시는 거고요. 하이로코리아, 이게 여러분, 이게 하이로코리아의 차트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왜 그러면 피팅주를 이야기해드리느냐. 지금 예, 조선주가 사상 신고가예요. 조선주가 사상 신고가면 예, 피팅주도 사상 신고가가 나와야 그게 정석입니다. 조선주가 신고가가 나오면은 피팅주가 사상 신고가가 나와야 그게 정상이라고요. 그리고 이 피팅이 들어가는 곳이
원전에도 들어가고, 해양 플랜트에도 들어가고, 예, 발전 플랜트 다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동해안 시추선 만약에 시추할 때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태강과 승강밴더와 하이로코리아예요. 이런 종목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제가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해드린 겁니다. 따라서 제가 지금 실적 좋은 주식을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셔야 된다. 예, 그런 뜻에서 제가 오늘 제가 항상 이 시간에 마지막 제가 한마디를 제가 해드리죠. 예, 오늘 금산의 마지막 한마디는요, 요겁니다. 예, 주식 투자의 성공은 결코 비밀이 아니다. 실적 턴어라운드 기업을 보유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해드리고요. 예, 그인의 시선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